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0년 1월 2일 갑진 일에 대해서 진행하겠습니다. 1월 1일은 어떻게 잘들 보내셨나요? 네, 2020년이 아직 익숙하지가 않아요. 저는 숫자를 자꾸 써도 2019라고 쓰고요. 어쨌든 2018 이렇게 쓸 때도 있고 좀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앞에 자리가 좀 바뀌어가지고 제가 간혹 실수를 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지금 드디어 또 갑의 순서가 들어왔죠.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우선은 아직 기해년인데 이제 사실 이제 입춘 되면은 저희가 경자년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제 기운은 동지부터 들어와 있고, 만세력을 적을 때만 저희가 입춘까지는 기해년이라고 적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는 예, 한번더 언급을 하고 지나갈 텐데요. 기운이 들어오는 것은 시간이 걸린다 그랬어요. 지금이 자월이기 때문에, 이렇게 천지인 순서대로 보면은 자월에 하늘이 열리고, 땅은 추월이 열리고, 사람은 인월에 있어서 이제 영향이 완전히 들어온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제 서서히 들어오는 거죠. 디지털처럼 착각, 착각, 착각 이렇게 정확하게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서서히 들어요. 얼음이 서서히 녹듯이.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그냥 기둥으로 이렇게 적어 놓는 거지. 언제부터 정확하게 이거니까 이건 틀렸어요. 이러면. 그렇게 댓글 적으시면 속상합니다, 여러분. 네. 말씀드렸고요. 그럼 이제 또 해볼까요? 네, 기해년은 임수의 영향이 아직까지 있죠. 그리고 병자월, 자월은 현재 지금 계수의 중간 단계에 있습니다. 이 임수는 10일 기간이 지났고 계수가 20일, 요 구간은 곧 며칠 뒤면 끝날 거예요. 현재 거의 하반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렸고요. 자, 천간 한번 볼까요? 병화입니다. 병화는 식상인데 식신이 되겠죠. 네, 기토는 무엇입니까? 재성이죠. 정재입니다. 자, 이것은 어떻습니까? 해수와 자수. 너무 쉽죠? 편인이고, 네, 정인입니다. 네, 그럼 진토는 무엇입니까? 재성이죠. 그것도 편재입니다. 네, 음양이 같아서 제가 편재로 적은 거죠. 이렇게 해두고, 우리는 또 환경을 정리를 해봐야 되겠죠. 오늘 주인공이 갑목입니다. 예, 해라고 하는 이 기둥은 바로 갑목에게는 장생지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자월이라는 것은 또 목욕지가 되는 거죠. 누구에게? 갑목에게. 네, 이 표현을 제대로 안 해서 제가 새벽에 카톡 받기가 싫어서요. 예, 앞으로는 정확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자, 진은 어떻게 됩니까? 인묘진이잖아요. 갑목일간에게 쇠지의 환경이 되죠. 이렇게 이제 환경을 정리를 해두고 보는 겁니다. 아, 그리고 이거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릴 게 개인적으로요. 저한테 제가 대면 상담은 지금 이제 안 받고 있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제 상담이나 어떤 일면식이 없는데 저에게 처음부터 친구하고 싶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신데 죄송하지만 상담자와 내담자는 그냥 객관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훨씬 좋거든요. 저는 처음부터 뭐 친구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오시는 분들은 사실 좀 죄송하지만 불편합니다. 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선을 지켜주시는 분들을 좋아해요. 예,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 잠깐 드렸습니다. 자, 보시면 오늘 또 에너지가 있겠죠. 4시부터 3시까지 시간은 흘러갈 것이고, 오늘은 어떠합니까? 큰 기둥은 기해, 병자. 물론 이제 경자라는 것이 서서히 들어오고는 있습니다만, 그것은 아직 시간이 걸립니다. 자, 갑진. 지금 자월이고, 하늘문이 열린 상태고, 그리고 갑진일이죠. 갑이라고 하는 이 글자는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생기죠. 그러면 오늘은
이 갑진이라는 것에 보면 갑목이 좀 촉촉한 곳에 뿌리를 내렸다고 볼수 있겠고요. 그러면 자는 어떨까요? 갑목 일간 입장에서 이 해와 자를 봤을 때 자는 갑목 일간에게 목욕지 환경이 됩니다. 여러분도 보실 때 오늘 에너지는 어떤 것 같습니까? 해자축이 겨울이고 임묘진을 향해 달려가기 위해서 글자 하나하나만을 보시지 마시고 한번 그냥 그 전체의 에너지를 한번 느껴보시겠어요? 얘들은 다음 절기를 위해서 씨앗을 품고 폭탄을 키우고 있는 글자들이에요. 환경 자체가. 그렇죠. 그리고 이 진토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목 기운이 싹 하고 한번 마감이 되어진 상태란 말이죠. 그럼 전체적인 에너지는 어떻게 지금 보이십니까? 오늘 무거워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보시면 자하고 진이 수의 운동을 하고 있고 같은 수라고 해도 어떤 구석구석에 이렇게 들어가는 수라기보다는 좀 이렇게 확 하고 치고 지나가는 수거든요. 제가 볼 때. 그리고 위에 천간 그 우주 운동을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지금 병화가 사이에 있죠. 병화가 있으니까 갑목에게는 그렇죠. 그렇게 일단 봤을 때 해가 또 들어왔다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기토 같은 경우에는 이 병화만큼은 아니지만 이게 기운이 약하다고 한다면 이제 뿌리를 제공해 주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없는 것보다는 낫단 말이죠. 그래서 전체적인 에너지를 봤을 때는 오늘 좀 동동 뜬다는 느낌이 들어요. 전체적으로. 동동 뜬다는 느낌이고 내 생각이 여기가 생각이잖아요. 여기가 생각. 여기가 환경. 이건 바꿀 수 없어요. 이건 불변이에요. 근데 생각은 생각대로 동동 뜨고 환경은 환경대로 반영이 안 돼요. 어제 아마 제가 천지부라고 하는 괴를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거기서 약간 더 진천이 된 거긴 한데, 그래도 아직까지 아라고 전달이 안 되고, 그러니까 서로 이제 소통이 좀덜 되는 거죠. 오늘은, 이날은 갑진 일도 소통이 조금 덜 되는 날. 여기가 이제 거의 물바다니까. 소통이 관찰되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이걸 가지고 갑목일간분들 시작을 해볼게요. 네, 갑목분들께는 오늘 지금 갑진일이니까 일단 요 환경을 놔두고 비견이죠. 같은 글자 들어왔고 또 갑목일간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쇠지가 돼요. 임묘진, 그쵸? 쇠지가 되고 갑목일간들 입장에서 오늘 주변 사람들이 본인을 도와주겠다고 해서 굉장히 바빠지고요. 또 어떤 기회를 또 양보를 해줄 것이고, 또이 갑목분들의 본인의 상황을 배려를 해주는 일들이 신기하게 계속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배려를 많이 받으실 거예요. 오늘은 거의 양보와 배려가 들어옵니다. 주변에서. 그럼 이제 을목은 어떨까요? 을목분들은 글자가 지금 다른 게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겁재가 들어온 거고요. 을목일간분들 입장에서는 이 글자가 진토가 관대지가 됩니다. 주변 사람들 일 때문에 뭐 구설이라던가 혹은 이제 송사 부딪히는 일들이 좀 생길 수가 있고, 그래서 말이라던가 행동이 최대한 오늘 좀 신중하셔야 돼요. 조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병화를 보겠습니다. 병화분들께는 오늘 이 갑이라는 글자가 편인이 돼요. 그리고 이 병화분들 입장에서는 이 진토가 관대지가 됩니다. 내 마음이 좀 앞서요. 그리고 이것저것 물건을 막 늘어놓고 오늘따라 정리가 안 되거나 또 약속들이 막 들어오잖아요. 뭐 언제 밥 먹을까? 뭐 식사할까? 아니면 뭐 어떻게 언제 또 미팅 한번 잡으시죠? 이렇게 돼서 했는데 문제는 이루지 못할 약속을 본인이 거절을 못해서 승낙을 해버리는 거예요. 아니다라고 말하면 되는데 싫은데
이걸 좀 오늘 조심하셔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물건을 즉흥적으로 주문했다가 취소하시는 일 같은 것이 좀 벌어질 수가 있어요. 정말 필요한 물건인지 한번더 곰곰하게 생각해 보시고 신중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막 어차피 취소할 건데 주문하신다거나 아니면 어차피 주문할 건데 취소를 두 번씩 반복했다가 다시 주문하신다거나 이런 일이 좀 벌어질 수가 있어요. 다음에 정화를 보겠습니다. 정화분들은 정인이 들어왔고요. 정화 입장에서 이 진토는 또 쇠지가 되겠습니다. 누군가랑 약속을 하게 되거나 혹은 어떠한 제안을 또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런 일들 자체가 약속이나 제안 자체가 미래를 위한 자신의 일과 관련이 있습니다. 학교 입학이라던가 아니면 어떤 지금 일 말고 다른 일로 직종 전환을 하시는데 필요한 부분에 대한 제안이라던가 요즘 투자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일들도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무토를 보겠습니다. 무토분들 입장에서는 토가 여기라고 친다면, 네, 이 갑이라는 글자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자리는 관성이 됩니다. 그래서 편관이고요. 그리고 무토 입장에서는 관대지가 되죠. 화토는 같이 가거든요. 생각 없이 오늘 자동차를 타고 유턴을 하시는데 접촉사고가 있다거나 접촉사고를 당하신다거나 혹은 신호를 대기하고 있던 중에 뭔가 평상시 하지 않던 실수를 한다거나 뭐 다른 비유도 할수 있어요. 그래서 신중하지 않으면 오늘 시비수가 들어오거나 또 본인이 할수 있는 선에서 큰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토분들도 오늘 웬만하면 운전대는 잡지 않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내가 별로 좀 꼼꼼하지 못하다. 오늘 집중력이 좀 많이 떨어진다. 그러면 대타할 수 있는 사람을 좀 알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 업무가 위험한 업무일수록. 이제 기토 보겠습니다. 기토분들은 오늘 갑이 들어왔으니까 정관이고 기토 입장에서 이 진토라는 것은 쇠지에 해당이 됩니다. 화토는 같이 간다고 그랬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자식한테 의지가 좀 되는 하루가 될수 있어요. 기토가 어머니라고 한다면 이 정관은 자식이 되거든요. 자식에게 의지가 되고 또는 본인이 소속된 커뮤니티 혹은 나의 직업 자체가 자랑스러워지는 날입니다. 또 연애를 하고 있는 분들은요, 특히 여자분들, 남자친구에게 도움을 받는 날이 되겠습니다. 좋은 날이죠. 이제 경금을 볼까요? 네, 경금분들은 오늘 어떤 날입니까? 여기 금이라고 보시고 여기가 식상, 여기가 재성이 됐잖아요. 그래서 경금분들께는 오늘 편재 갑목이 들어온 날이고, 그리고 경금 입장에서 이 진토는 바로 양지가 되겠습니다. 금전 소식이 굉장히 좀 우울했던 분들, 미수금이 있어서 그거 언제 받나 막 힘들었던 분들, 오늘 희망이 들어옵니다. 미수금 문제 혹은 법적인 어떤 송사가 걸려있는 분들은 해결 기미가 조금씩 보이는 날입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신금 보겠습니다. 신금분들은 역시 지금 갑이니까 정재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이 진토라는 것은 신금 입장에서, 그쵸, 인묘지가 됩니다. 오늘 유달리 지출에 좀 소심해져요. 돈 쓰는 것에 대해서. 동전을 모아서 동전이 몇만 원 되는 거예요. 대지저금통 따보니까. 그래서 은행에 가서 저축을 할 수도 있고요. 또, 헌옷이라던가, 뭐 재활용품, 이런 것들 리폼을 하신다거나, 뭐 기증을 하시는 일이 또 이어질 수가 있고, 어쨌든 전체적으로 좀 검소함을, 솔선수범을 하시게 되는 날입니다. 이제 임수를 보겠습니다. 임수분들이 여기에 있다면 바로 옆에 있는 이 갑목은 식상의 자리가 됩니다. 즉, 임수 입장에서 갑진 일은 갑목은 식신이 되고요. 그리고 임수 입장에서 이 진토는 임묘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쇼핑 지름신이 옵니다. 장바구니 목록을 그동안 꽉꽉 눌러놓으셨는데 한꺼번에 오늘 결제하시게 될것 같고요. 지름신이 왔다면. 또 재능 기부를 실천하시게 되기도 하고 이게 재주거든요, 식상이. 또 일괄 정리하는 일 등을 직장에서 하시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계수 보겠습니다. 네, 계수분들은 오늘 이 갑목이 상관이 되고요. 그리고 계수 입장에서 이 진토는 양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일적인 부분, 또 자식의 어떤 소식 이런 등에서 희망이 생깁니다. 또 아직 내가 가고자 하는 목표가 있어요. 어떤 이직이라던가 더 높은 목표. 이 목표를 이루기에는
아직 실력이 미약합니다. 좀더 배워야 되는데, 확실하게 내가 그 목표를 위한 증자나 증거를 삼으시려면 좀 더 기다리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일관별 운세를 또 진행을 해봤고요, 여러분. 1월달 특강이 있습니다. 제 서울에서 특강인데 최소 인원이 모여야 열 수가 있거든요. 예, 사주 왕기초랑 12운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서울에서 직접 주말에 제가 특강을 하니까 신청해 주십시오. 댓글에 항상 제가 고정으로 영상 아래쪽에 항상 달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출근 잘 하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